제주에서도 2학기부터 IB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가 제주대학교의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원 모두를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IB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오가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제주에서 시작된 IB 교육. 현재는 서울과 부산, 충북 등 11개 시도에서 300여 개 가까운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제주의 IB 학교로 지정 운영 중인 학교도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IB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IB 교사 양성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2학기부터 IB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IB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대학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계약 체결 등 세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9월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랑 이제 IBO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 서류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 말에는 확실히 계약이 끝나고 2024년 9월부터는 이제 운영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제주대는 2년간의 석사 과정과 1년간의 비학위 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 두 과정을 수료하면 IB 본부로부터 IB 교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대는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IB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합니다. 이 때문에 IB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나 다른 지방을 오가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선생님들이 연수 부분은 제가 우리 김일란 총장님께 좀 제주대학에서 맡아 달라. 뭐 경비는 뭐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도 좀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탐구학습과 논술평가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는 역량중심교육과정의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 교원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문가 양성 과정이 운영을 앞두면서 IB 교육 확산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